어느 날 모른다 하면서 육바라밀의 눈으로 보면요, 뭔가 이렇게 부조화들이 보여요. 그것만 조금 다듬으시면요, 놀라워진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그냥 보살이에요. 이런 분들, 자기를 육바라밀로 닦으면 그냥 보살이에요. 남을 돕고 안 돕고 떠나서 이미 보살이에요. 왜? 이 사람의 행동은 남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시는 건 좋은데, 산에서 혼자 명상만 하시면서 나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그대로 보살도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게 좀 덜 보살도예요. 자기를 육바라밀로 닦지 않으시면 남한테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. 명상만 하고 계신 분 가서 질문하면 답 제대로 못 해줍니다.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. 명상밖에 안 했지. 묵언만 열심히 했지 이렇게 말 잘하는 법을 배우질 않아서 말을 하면요, 남한테 피해주는 말을 해요. 실제로. 그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날 닦을 때 자리 이타가 이루어지지, 나를 육바라밀로 닦지 않고 육바라밀의 일부만 가지고 날 닦죠. 이타가 안 이루어져요. 이건 공식이에요.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결을 찾아보니까 육바라밀이더라는 거예요. 어떻게 나를 닦으면 남한테도 같이 이루어질까? 육바라밀로 닦을 때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. 실험을 해보세요. 꼭 실험하셔서 이 진리 알아내시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보살입니다.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보살입니다. 그게 이 우주는 중요한 거예요. 이 우주는, 저는 그래도 이 공부를요, 시작부터 잘 된 게, 길을 잘 잡은 게, 열반에 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으면 제가 힘들었을 텐데, 봉호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 가르침을 받은 게 저한테는 복이었던 게,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게 도다. 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. 이 도가 인웨이지예요. 도가 그런데 끝없이 중을 잡으면서 변한다. 이건 덕이다. 덕은 새로워진다. 날마다 새로울 진짜 새롭다.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게 좋은 거죠. 도는 광명하게 불변하게 광명한다. 덕은 날마다 새로워진다. 영원한 도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현상계가 만나면서 그때그때 계속 중을 잡아가는 거. 이게 중용이다. 그래서 인간의 길은 중용이 다다. 매 순간 어제랑 또 달라졌죠. 그럼 오늘 양심은 불변이에요. 인이에지의 도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또 10분 뒤면 또 변해 있죠. 그 상황에 맞게 또 인이에지를 가지고 덕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이번 생이면 다음 생은요? 다음 생에 와서 또 도를 가지고 또 덕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분자의 길이에요. 이게 보살도랑 똑같은 겁니다. 이쪽 동양에서는 그걸 분자의 길, 선비의 길이라고 부른 거예요. 중용. 중용이 다예요. 중용, 절대계와 현상계를 함께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도가 높은 문명은요, 다 대승을 주장해요. 도덕을 함께 쓰는 문명을, 현상계를 버리지 않습니다. 근데 현상계 버리고 절대계로 빠져들자는 그 문명은요, 도가 얕은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제 오감으로 보이시는 제 몸뚱이만 보이시죠? 지금 제 동전의 앞면만 보시는 거예요. 동전의 뒷면은 공이에요. 참나예요. 동전 뒷면까지 보셔야죠. 여러분 존재, 제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, 여러분 존재의 뒷면은 보이시나요? 지금 동전 앞면인데, 생각, 감정, 오감은 동전의 앞면이에요.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? 공이죠. 거기까지 여러분이. 식물이 뿌리가 땅속에 있어서 뿌리가 없는 것 같죠? 안 보이죠? 겉에 드러난 건 줄기, 가지, 잎이죠. 꽃이죠. 생각, 감정, 오감은 줄기, 가지, 꽃, 열매입니다. 근데 뿌리, 지금 본인의 뿌리 느끼고 사시나요? 본인의 뿌리가 있나요? 근데 뭔 식물을 잘 키우려면요, 뿌리에다가 관심을 주고 뿌리에다가 비료를 줘야 됩니다. 양분을 주고. 근데 여러분은 뿌리에다가 이 관심을 주고 계시나요? 그러니까 몰라가 뿌리 찾기예요. 나의 뿌리 찾기. 몰라는 내 뿌리를 찾고 뿌리에다 경배드리고 뿌리에다 관심 갖고 뿌리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생각, 감정, 오감이 변해요. 뿌리가 튼튼하니까 생각, 감정, 오감, 즉 줄기, 가지, 잎이 더 힘있게 뻗어나갑니다. 그 힘이라야 현상계, 공과 현상계 두 개를 통으로 굴릴 수가 있어요. 두 개를 함께 잘 쓰는 게 중용이에요. 이게 그 보살의 길, 군자의 길입니다.